나는 모든 거리의 1인자야. 모든 거리의 1인자. 모든 지식이나 뭐든지 거기에 1인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right now. 공평. 이 공평하고 플러스 평등. 뭔 뭐예요? 뭐가 될까? 아니요, 답이 뭡니까? 공평과 평등을 합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평화가 나와, 평화가. 이 총 여러분들을 내가 가만히, 이 세계 정치인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둘 텐데, 대통령이 되면 각 나라 대통령들을 내가 잡아 넣을 거야. 내가 나중에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잡아서 치리할 거예요. 치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있는데, 이 각 나라 대통령들이 요거 하나를 해결 안 하는 거야. 평화. 맞아, 맞아요. 지금 이라크에 가면 말이야. 포가 뻥 떨어지면 멀쩡한 아주머니 애가 그 아주머니, 저 엄마 보는 앞에서 다리가 잘라져서 죽어. 저거 남편 앞에서 여자가 포탄을 맞아서 죽어. 그거를 하루에 뻗쳐다면 몇백 명이 죽어. 유엔 사무총장 월급 받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각 나라 대통령 머리가 없나요? 룸사롱 가서 술 한 포만 마시면서 여자들하고 그 애들 죽는 걸 보고 저거는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돌아다녀. 해외 여행하러 다녀. 거기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프랑스 여행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먼저 대답하는 그 자세가 틀린 거야. 옆에서 여자가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간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가서 여행하고 다녀. 맞아, 맞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뭐 하는 거야? 놀러 다니는 거야? 하나도 분쟁 해결을 안 해. 그래 놓고서는 세계 평화는 말짱 제껴놓고 뭐 합니까? 맨날 의전 행사만 해. 뭐 미국 대통령 오면 그 매달려 있고 한국 대통령 미국 가면 그 매달리고 돈은 엉뚱한 데 다 다가서 전 세계 대통령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 평화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평화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술이 있는 거예요. 예술. 그 다음에 이게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에? 멀쩡한 아녀자 여자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뭐 경제만 살려서 우리만 잘 살겠다. 우리는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나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무조건 여기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대통령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공부를 하바드에서 공부하면 뭐해? 그 사람들이 평화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국들은 약속 국가에 전쟁 부채가 무기 팔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거 없애려면 약속 국가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사람이 허경영이야. 내가 한국의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 대통령 중국의 지도자가 괴롭고서 안 괴롭고서요. 너거는 맨날 전쟁해가지고 무기 팔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고 약속 국가는 전쟁 피해를 본데 다음에는 한반도래. 한반도를 전쟁을 하면 일본 놈들이 일본 놈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거 이게 전쟁해가지고 북한하고 남한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거기서 돈 벌게 해주겠대. 그래가 일본을 띄워주겠다는 거야. 그게 미국 CIA가 꾸미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손을 살살살 건드리고 있어요. 거기 스파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북한에서 일본의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일본의 자금을 받아서 한반도로 쳐들어와. 그러면 우리를 누가 도와줄까? 안 도와줘요. 그냥 우리 남한은 약 70%가 다 모가지가 날아가. 지성인들은 거의 다 죽어.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자가 있냐고. 그 월남이 그렇게 돼서 안 됐어요? 됐습니다. 월남 사람한테 평화를 주겠다. 아주 열어놓고서는 육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키신저가 프랑스 파리에서 육자회담을 해. 그 영국, 프랑스, 중국 다 거기 보정석에 때 남 전쟁 안 일어나니까. 그래 평화협정
월남과 월맹의 평화협정을 체결했네. 평화협정을 한 지 한 달 만에 월맹이 이걸 위반하고 쳐들어와서 월남은 적화가 돼야 안 돼요. 그때 미국이 뭐 했는지 알아요? 빨리빨리 쳐들어와라. 빨리빨리 쳐들어와라. 월남 빨리 먹으라.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 가세요? 도망가 버린 거야. 미국은 싸우는 척 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철수. 다 도망가 버려. 우리 한국군 절대 싸우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 한국군 싹 빼돌렸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세계가 평화를 못하는 것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초등학생 수준이야. 왜? 모든 전쟁은 없앨 수 있는데, 무기 팔아먹느라고 강대국들이 이 평화를 일부러 안 해요? 그 나는 이거를 그대로 둘까 안 둘까? 안 됩니다. 나는 왜 왔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러 왔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온 이후에 전 세계 전쟁은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 끝내요. 그리고 많은 어린이와 여자와 굶주린 자들을 다 구해내? 안 구해내? 100% 구해내. 이게 세계 평화야. 알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밥을 굶는데 한쪽에서는 술도 마시고 돌아다녀. 한쪽에서는 밥을 굶는데 한쪽은 여행 다녀. 그 됩니까? 전 세계인이 조금씩만 보태면 세계 평화는 돼 안 돼? 됩니다. 무기 만드는 사람들 전부 앞으로 다 처벌해야 돼. 내가 세계 연방을 만들고 나면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 대통령 사형이야. 어떻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